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집이 예배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경건과 거룩이 없어져 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그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 끈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끈을 달아놔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1년에 한번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죽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구나 제사하고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없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끈을 쭉 끌어내면 죽은 제사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태는 그냥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담고 사는 사람은 이 몸인, 우리의 몸인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성전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술이나 담배나 잘못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그러한 지나친 쾌락이나 이런 것들도 절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우리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 자체가 성전이 예배당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고 우리가 모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장소에서 거룩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과 그 중간에 계셔서 제사의 개념을 이제는 폐지하시고 양과 소를 비둘기를 잡아 드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더 이상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대표, 대제사장 대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대표,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데 예배드리는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양과 소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